어제 날씨 예보 보시고 눈에 또 강추위에 대비를 하셨을 텐데 전국이 그야말로 얼어붙었습니다. 곳곳이 미끄러워서 오늘 바깥에서 움직이실 때는 각별히 더 조심을 하셔야겠는데요. 오늘도 날씨 소식부터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명 기자, 한파의 기세가 오늘 절로 느껴집니다. 오늘 눈이 더 오는 곳도 있죠? 네, 오늘은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태백이 영하 14.3도, 제천 영하 13.5도, 서울 영하 11도를 기록했는데요. 어제보다 10도 이상 떨어졌습니다. 남부 일부를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낮에도 기온은 크게 오르지 않아 서울 영하 3도, 대전 영하 1도, 대구는 1도 예상됩니다. 지금 전라도 서해안에는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현재 충남 서해안과 전라도 서부 지역, 제주 산지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대설특보는 낮 동안 해제될 전망인데요. 오늘 충청과 전라도, 제주도에 1에서 5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새벽에 강원도 삼척에서 산불이 또 나서 걱정이 컸는데 지금은 불이 다 꺼진 상태라고요? 네, 오늘 새벽 4시 49분쯤 강원 삼척시 근덕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조금 전인 9시 5분 완전 진화됐습니다. 다행히 산불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날이 밝으면서 산불 진화 헬기 8대와 인력 476명을 동원해 불을 껐는데요. 산불은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황에서 한때 초속 8m의 북서풍을 타고 1km에 걸쳐 불길이 나기도 했습니다. 산림당국은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 체제에 들어갔고 정확한 산불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도국에서 JTBC 정진명입니다.